고집센 제비. 봄이 되어 제비가 찾아왔어요. 어머나! 처가집은 작년과 똑같은데 제비 집이 헐려버렸지 뭐예요? 마음씨 나쁜 사람이 살고 있나 봐. 제비는 그 처마에 집을 지었어요. 그런데 밖에 나갔다 온 사이 세상에, 이를 어째? 집이 또 헐려버렸어요. 제비는 다시 그 자리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밖에 나갔다 온 사이 세상에, 이를 어째? 집이 또 헐려버렸지 뭐예요? 이봐, 다른 집 처마에 집을 짓는 게 좋아. 이웃 제비들이 말해줬어요. 그러나 제비는 아니야, 난 이 집 처마에서 살아왔단 말이야 하고 말했죠. 제비는 고집을 피웠어요. 집이 헐리면 또 짓고 헐리면 또 지었어요. 다른 집에 처마를 지으라고. 싫어. 제발 고집 부리지 마. 싫단 말이야. 고집 센 제비는 어느 날 이웃집을 보았어요. 아가 까꿍, 우리는 이제 강나무로 가자. 다른 제비들은 이미 알을 낳고 귀여운 새끼와 놀고 있지 뭐예요. 벌써 강남 갈 때가 됐어요. 하지만 어리석은 그 제비는 지금도 집만 짓고 있답니다.